의자 씻는 것부터 가르쳐 줬어요? 의자 한번 이렇게 닦아서. 뜨거운 물 한번 쓱 붓고 네, 이제 그쵸. 해야죠. 아, 김주호 씨 오빠. 등이 많이 굽죠? 몸에 배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등이 굽어 있어 계속. 치아가 짜줄 때도 이렇게 짜줘. 너무 반가웠겠다, 따뜻한 거. 아, 반갑죠. 오. 오. 우와. 우리네 아버지 모습으로. 진짜 너무 낯설지가 않아. 목욕탕집 사람. 아, 근데 되게 익숙해 하신다, 진짜. 별로 막. 뭐 헤어? 뭐 헤어? 뭐 헤어? 샴푸. This one is shampoo. Shampoo and conditioner. Conditioner. Yeah. No need the shampoo. 하이 라우리 배상 셀프 서비스 but I can't it. Okay. Korea everybody. Yeah. Okay. Okay. Now you Kai yeah. I'm Lauri 배사 me. 예. 어머 재밌다 정겹다.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사촌 형들이랑 저렇게 했었는데. 이게 진정한 한국 문화죠. 코리아 컬처. 그 가운데 앉은 사람만 이제 나중에 시뻘게 껍데기 다 뺏겨줘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 삼촌들 같다. 네, 우리 라우리 형은 몸에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면 그냥 혼자 오신 어르신들 학생 등 좀 밀어줘 그래가지고 막 같이 그냥 밀어드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가족이 많아서 이렇게 진짜 주르륵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아빠가 큰아들이 동생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막 밀기 싫어서 우는 애들도 있고. 아, 정겹네요. Beautiful. Thank you. Yeah.